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공장의 가동 목표 시기를 앞당기면서 총 생산 능력이 78만 리터로 늘어나서 전 세계 1위의 이름을 올릴 예정입니다. 지난 3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5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하며 제2바이오 캠퍼스 시작을 알렸습니다. 오는 2032년까지 총 사업비 7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제2바이오 캠퍼스를 완성한다는 계획인데 시공에 들어간 5공장을 시작으로 총 4개 공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.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당초 2025년 9월 5공장을 가동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같은 해 4월 가동으로 목표를 바꾸며 5공장 가동 시기를 5개월 앞당겼습니다. 급증하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고객사 신규 계약 및 기존 계약 물량 증가에도 대응하기 위해 5공장 조기 가동을 결정했다는 게 설명입니다.